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동네 일꾼 이과연 씨인데요. 어려서부터 봉사의 마음이 투철한 사람이라. 우리 종마동이 없어서는 안 될 청년이고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고.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더 힘이 난다 그래야 되나. 나누고 베풀 때 행복을 얻는다는 이과연 씨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과연 씨. 광양에서 집을 짓는 일부터 간판을 설치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인테리어 공사로 정신이 없습니다. 광양에 철거 현장이 있는데요. 그 현장 작업 사항을 한번 체크하고 있고 또 광고 부분은 진월에 또 정자가 있습니다. 오래된 정자가 있는데 또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 현판과 안내판을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저기 현장 좀 다녀올게요. 네. 이곳에선 교회 건물을 철거해 사무실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10여 년을 함께 일을 해온 세월 덕분입니다. 반장님, 이 자재 있잖아. 사무실에 좀 실어다 놔줘. 뭐 김원 회장 염소막에 옆에 막는다고 반듯한 나무 있으면 좀 주라 그러더라고. 오랜 세월 곁에서 함께 해온 동료가 바라보는 과연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안 지가 한 17년 됐거든요. 근데 서로 일하기도 편코 눈빛만 봐도 서로 그냥 뭘 해야 될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다 해주고 또 뭐 몸도 안 사리고 잘 해주고 부담 없이. 현장 총 관리를 맡고 있는 만큼 틈틈이 작업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살피는데요. 그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안전입니다. 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이따 올게요. 예, 걱정하십시오. 예. 작업 현장을 뒤로 하고 그가 향하는 곳은 동네 이웃집입니다. 15년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재능 기부부터 생필품을 나누는 일을 해오고 있는 과연 씨. 그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불우한 가정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재능기부해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과연 씨. 하지만 국제기구와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따뜻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때 받은 도움을 잊지 못하고 평생 갚으며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서영 씨 색깔 마음에 들어요?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겠네. 저번부터 색칠하고 싶다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벽화 그리면 돼요. 우리가 다 칠해놓으면. 애 셋을 키우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더 힘이 난다 그래야 되나? 나이대도 비슷한데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더 제가 의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하죠. 의미 있는 일에 동네 이웃들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이웃들의 마음이 모여 동네가 더 환해진 것 같죠? 일하랴 봉사하랴 이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론가 향하는 이과현 씨인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장 하면서 예전에 그 어르신들하고 친해져서요. 그 어르신들이 많이 그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셔서 제가 오늘 감 좀 따갖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르신들 배로 지금 감을 따러 가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진월면에 위치한 처갓집입니다. 감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려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주렁주렁하네요. 대단한 거 엄청 많이 열리네. 감 좀 따가야 되겠네. 많이 따가. 올해는 단감나무에 유달리 과실도 많이 열리고 맛도 좋은데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이과연 씨의 따뜻한 마음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함께하니 작은 나눔에도 행복이 두 배가 됩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뻐요. 갓 수확한 단감과 약간의 간식을 챙겨 찾아온 곳은 그가 매달 두세 번은 꼭 방문한다는 어르신들의 쉼터인데요. 안녕하세요. 요 머리 고기 좀 드세요. 요거 아침에 가서 따갖고 온 거예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취미 활동, 게이트볼 경기 후라 그런지 간식의 맛이 더 꿀맛입니다. 다양한 간식을 준비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과연 씨가 따온 단감입니다. 감탄해. 달죠? 아따 진짜 사요.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한다는 우리 동네의 대표 일꾼 과연 씨. 그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다는데요. 어르신들에게도 그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습니다. 고마울 따름이죠. 뭐 다른 거 아니고. 어떻게 이거 돈을 들여서 누가 이렇게 해다 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봉사의 마음이 투철한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방면에 우리 관양, 우리 중마동뿐 아니라 관양 시까지도 모든 봉사를 도맡아 혼자 하는 사람이야. 지난 15년간 수많은 봉사와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과연 씨. 그는 이미 동네에서 알아주는 봉사왕인데요. 봉사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아내와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 그 페인트 봉사 가는 데는 너무 땡볕에 가갖고 다음부터는 아침 일찍 가든지 오후에 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원래 가을 햇빛이 뜨거워. 그러니까 저녁에 오후에 따갖고 뒷날 갔다 오든지 그래야 돼. 내일 수학 공연 발표 있는 거 올 수 있나? 안 돼. 나 이 11시부터 행사. 봐, 빠지잖아. 매번.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그 시간에 전화해봐. 잠깐 그 시간에 가보든가 할게. 그 옆에 일단 중마 동사무소에 있을 거니까. 그래, 잠깐이라도 잠깐 봐봐. 잠깐 나올 수 있으면 갔다 오든지 할 거니까. 솔직히 어릴 때 아빠 역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항상 저희 가족 사진이 없었어요. 한 번 학교에서 그 가족 사진을 제출할 때 제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갖고 신랑을 딱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가정에 많이 소홀한 거. 저는 가정이 우선이거든요. 일단은. 하지만 또 봉사를 함으로써 또 얻는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주위에서 많이 인정해주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항상 미안하죠. 왜 안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나름 또 가정에도 잘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 뭐 집에도 또 잘해보겠습니다. 9시에 가야 되는데 늦었다. 나 방금도 오늘 근무 좀 갔다 올게. 이 시간까지 또 가. 아니야, 오늘 꼭 가야 돼. 갔다 올게. 네. 해안도로 쪽으로 가시게. 예. 가시죠. 그래. 최고. 아이고, 안 얼어 죽겠네. 내가 사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모두 좋은 일이겠죠. 과연 씨가 10여 년 전부터 방범 활동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좋은 뜻을 함께하려는 이웃들이 더 많아지면서 느끼는 보람도 커지고 있는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방범대나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몸에 배어서 그러는 건지 뭐 하여튼 좀 제가 하면서도 왜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러지만 또 같이 하고 나면 또 보람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따뜻한 세상인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사람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 실천으로 옮겨보십시오. 작은 나눔이라도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과연 씨. 그의 따뜻한 선행이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